키덜이들 왔어? 안녕하세요, 키덜튜브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, 자 이제는 이 제품 살짝 보이시죠? 카다의 진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는 홈비 모델 완성이 되었어요. 지금 파워펑션 개조를 하려고 뒤집어 놨는데,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뒤에 있는 이 홈비 제품이다 보니까 카다에서 나온 최신 동력, 그러니까 파워펑션이라고 하죠. 파워펑션 제품인 여기 프로 파워 시스템의 그 중에서도 L모터. L모터가 이제 대부분 자동차 쪽에서는 시동에 관한 거를 책임진단 말이에요. 뭐 앞으로 간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이런 거. 그래서 L모터가 제일 대중적으로 쓰이는데, 요 카다의 나름 최신인 프로 파워 모터와 짠! 요 녀석. 몰드킹. 중국어로는 위싱인데 한국에서는 몰드킹이라는 이름이 좀 더 친숙하시죠? 역시나 개선된 버전입니다. 파워드 모듈 플러스 제품이에요.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요 플러스가 나온 지 좀 됐는데, 여기 보시면 차오가오 조안수가, 그러니까 이 회전 속도가 300% 이상 빨라졌다. 그러니까 1200rpm 짜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이름도 정말 블랙 퓨리어스 하이퍼 스피드 L 모터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미니카 가지고 놀 때 블랙 모터 하고 놀았거든요. 진짜 그거 모터 하나 갈 기본으로 들어있는 애들보다 너무 빨라서 막 트랙에서 날아가고 막 이랬던 블랙을 대놓고 이제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. 그리고 2세대, 올뉴 2세대 모터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거추장스럽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강조를 한 만큼 이 두 녀석의 속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느냐. 근데 제가 RPM 측정하는 전문 장비를 이것 때문에 사긴 좀 웃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눈으로 비등비등한데 조금 차이 나는 거면 의미 없고, 눈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똑같은 배터리팩에 묶여 있고요. 또 배터리팩이 다르면 또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까지 연결을 해놨고 바로 보여드릴게요. 뚝배기! 자, 일단은 카다부터 돌려볼게요. 요 카다 프로 모터 요 정도 느낌이고, 자, 기대됩니다. 블랙 모터. 저도 이렇게 바로 비교해본 적이 처음이라 좀 기대되는데, 블랙 모터. 에이, 오 뭐야, 왜이래. 이거 왜이러지? 지금 속도가 마탱이가 벌써 갈력을, 이거 오늘 처음 뜯은 거거든요? 아, 옆으로 하니까 괜찮네. 오, 뭐 그러는 건가?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속도 차이를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네요.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좀 뭘 좀 꼽아 볼게요. 꼽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카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이 정도. 그리고 블랙 모터. 아, 근데 이게 조금 모양이 다르지만, 예, 이해해주세요. 어? 뭐지? 아, 얘 생긴 게 이래서 그런가? 잠깐만요. 뭔가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돌아가는데. 다시. 여러분. 이거 이 정도면 속도 차이가 꽤 나는 건데? 어? 아닌가? 동시에 틀어볼게요. 와, 속도 차이 많이 나네. 진짜 많이 나네요, 여러분. 그죠? 이거 안 보이잖아요, 돌아가는 거 자체가. 근데 얘는 하면서 덜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돌아가거든요. 그냥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. 블랙 모터가 그냥 대놓고 빠른데 이거. 기대 이상이에요. 하도 중국 애들이 이런 거 만들 때 뻥을 많이 치니까 안 믿었는데, 그죠? 얘는 그냥 귀엽게 돌아가잖아요. 뭐 잡고 있을 때도 딱히 부담이 안 돼요. 흔들리고 이런 것도 없고 돌아가고. 오, 얘가 진짜 3배는 빠른 것 같은데요, 체감상. 와, 그죠 여러분. 쭈빼기. 두두두 흔들려요. 안마기처럼 빨라가지고. 와, 진짜 빠르구나. 아, 여러분,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눈으로 체감 속도 차이가 안 보여지면 재미없겠는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,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저도 놀랬고,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파워펑션을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요거 추천드립니다. 몰드킹
블랙 시리어스 하이퍼 스피드 L 모터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 돌리니까 더 다이나믹한데? 와 진짜 3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. 3배 차이. 와.